아, 딱 사이즈 좋다. 아니, 딱 좋네. 앞에 보고 뭐 어, 보는 사람도 없고. 어휴, 야, 야, 어휴, 뭐 하려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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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운동? 뭐 하려고? 콜라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오빠. 몸에 개미 꼬이게 하려고? 있단 말이지. 이제 운동을 어쨌든 계속 하는데 여름이니까 위통 까고 싶단 말이에요. 덥기도 하고. 근데 이게 까면은 팔은 괜찮아. 팔까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백숙이에요. 너무 꼴보기 싫어. 아, 허연 거? 이 힘이면 되게 백숙 같아. 너무 꼴보기 싫어. 그래서 언제 한번 내가 태닝을 한번 해야지 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저 이제 군대 있을 때 선임이 갑자기 자기 몸에 콜라를 발라달래요. 이걸 왜 바릅니까? 발라봐! 이게 뭐 발음 잘 탄대. 그래서 아 이게 발라가지고 이제 그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생각을 했죠. 옛날에 근데 콜라가 태닝할 때 좀 잘 된다는 소문이 있긴 있어요. 근거가 없잖아. 근거는 없잖아. 그냥 콜라가 착색되는 거 아니야? 꼭. 나는 저게 효과가 있어도 싫은 게 얼마나 찝찝하냐. 끈적하고. 끈적거리고. 근데 끈적거리면 씻을 때 또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야,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끈적거리고. 발사들 너무 깎아야 돼. 발사들 뭔 일이니? 그러니까. 끈적하면 또 참고. 아이고, 멋있다. 뭐하고 앉아서 뜨겁지? 어, 이거. 아, 뜨거워. 개미한테 물려야 정찰이. 아, 아, 좋다. 우리 같이 물놀이 깨 하나 안 될까요? 와, 좋다. 잘할 수 있으니까.